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영화감독 김수영입니다. 순복음교회가 1958년 5월 18일 창립 이후 44주년이 됐습니다. 아마 영화감독이 이 단위에 쓴 것은 아마 내가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내가 만든 영화를 가지고 사용하면서 간증하는 것도 아마 내가 처음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내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오늘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성도님께 또 감사를 드리고요. 늘 또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던 저희 어머님이 계십니다. 근데 어머님은 2년 전에 저보고 하늘나라의 감독이 되라고 하시고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아마 어머님이 계시면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저 자리에 앉으셔서 아마 나를 바라보실 텐데 좀 천국에서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이 부족한 저를 갖다가 큰 용기로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당회장님에게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우리 목사님을 뵌 분이 40년 전입니다. 항상 그 우리 당회장님은 그 우리에게 큰 꿈과 큰 희망을 가지라고 늘 이렇게 저 설교를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저도 큰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뭐냐면은 저 목사님분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죠. 그러나 저는 필름을 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설교를 하고 싶은 게 저의 큰 꿈입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제가 감독 생활을 한 40편을 하면서 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그 전도 사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제가 그 개혁 신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동안의 과거에는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창피스러운 얘기고 좀 기독교적인 아닌 좀 사회적인 영화, 그런 영화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 제가 만든 영화가 좀 부끄럽지만은 오늘 이 자리는 내가 이 회개하고 또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을 만나면은 어떻게 변화된다는 거에 대해서 간증을 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고백을 내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에로 영화 산딸기 시리즈가 있을 거예요. 그걸 제가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안사슴, 불와람, 뭐 뽕녀, 뭐 오마담의 미칠, 하여튼 에로 영화는 나만큼 잘 많이 만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에로 영화의 거장이라고 이 영화계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서도 저희 어머님은 저를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그 에로 영화 만드는 감독을 감싸주면서 너는 하늘나라의 영화감독이 돼. 너는 기어코 내 기도로 너는 영화감독이 돼. 이러고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올라선 겁니다. 저도 에로 영화 감독도 주님을 만나면은 이 단위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고 감사합니다. 용기를 주시니까요. 우리 당회장님 성함이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저는 우리 당회장님만 보면은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어요. 목사님만 보면 저도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저도 이라면 만일에 저가 이미 이제 아들 낳지만 아니면 손자가 나면은 내 그 아들 용기를 질라고 그래요. 하여튼 저에게 이렇게 꿈을 주신 하던 저 조목 당회장님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방금 보신 영화는 최하실 목사님의 생애를 다룬 20년 전 영화고 제가 또 제1회 기독교영화제 대상을 탔던 작품입니다. 그런데 20년 전에는 이 영화가 상영할 때요, 그때 교회에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무슨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었고 또 살아계신 분의 그 우상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때 제가 빛을 못 봤습니다. 빛을 못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섭섭했죠. 그러나 제가 20년 후에 다시 이렇게 빛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야곱의 생애처럼 그 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그 20년 동안 한도 빼가 부러지는
그 고통을 받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 저는 이 영화를 그냥 버렸어요. 제 기억 속에는 그냥 버렸어요. 망각을 시켰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에게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산 기독교 영화제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독교 영화제를 처음 하는데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기독교적이고 가장 전도적인 영화, 그리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영화, 이 영화가 바로 할렐리 아줌마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한번 감독님 필름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창고에 있는 필름을 또 먼지를 털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그 부산에 그거 거제교회라고 큰 교회인데 그 옥수성 목사님이 그래요. 첫마디로 말하면은 그 영화 우리 교회에서는 못 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영화는 순봉교회 PR 영화이기 때문에 못 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여드렸어요. 반증을 하면서요. 그랬더니 영화를 보시고 나더니 뭐였더니 아까 그 말 취소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거제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성도님을 한번 만났는데 자기가 이 영화 속에 나온다는 거예요. 대조동 시절에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아줌마를 내가 여기서 만났냐고 날부들이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대전에 또 기독교 영화제에 와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내친 김에 한번 이걸 비디오 출시를 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우리 단회장님한테 20년 전에 이 영화를 안 보여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단회장님이 굉장히 그 교회에 어려운 사정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요 테이프를 떠서 보내드렸어요. 단회장님이 이 영화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은 다시 이 필름은 창고 속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편지를 썼는데 테이프를 떠서 보여드리는 3일 후에 우리 형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우리 형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단회장님이 너보고 천재라고 그러더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당회장님이 어떤 분입니까? 당회장님한테 천재 감독이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당회장님하고 확인해 보십시오. 이건 뭐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회장님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당회장님이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너한테 20년 전에 영화감독 하지 말라고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왜? 영화감독은 타락하기 쉽고 또 돈도 못 벌고 그랬더니 너는 오늘부터 영화감독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멘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회장님 저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당회장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당회장님한테 제 꿈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필름을 가지고 영상 선교를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랬더니 맞대요. 그랬더니 나보물 하더니 나도 이 영화를 보면서 그 돌아가신 최하실 목사님이 그림에 한없이 통곡했다. 영화가 이렇게 전도하는 게 전도로 좋고 또 이렇게 안증이 되고 또 이렇게 신앙적인 걸 나는 몰랐다. 그래서 목사님 이왕 그러시면은 좀 설교 시간에 좀 광고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또 목사님이 제가 원래 목사님한테 때를 쓰면은 목사님은 제 말을 꼭 들어주십니다. 그래가지고 1월 30일 날하고 2월 20일 두 번에 걸쳐서 목사님이 이 영화는 나도 굉장히 은혜 받았다. 또 1월 30일 날 2월 20일자에는 우리 성도님들은 꼭 봐라. 이렇게 목사님이 이 강대상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많은 성도님들 보고 또 전도가 되고 그랬지만 아직 못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11월 9일 날이 최 목사님 돌아가신 소천 13주년입니다. 근데 저는 최 목사님이 저한테 늘 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제가 그 믿음의 어머니라고 이제 목사님을 모셨거든요. 내가 이 다음에 죽어서라도 내 영화는 남아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가 되면은 그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아들아, 네가 내가 나중에 이 세상에 없더라도 네가 이 영화를 꼭 만나 전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소천 13주년 되는 날 이 영화를 사실은 2시간 20분짜리를 내가 틀어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11월 9일이 최하실 목사님이 돌아가신 13주년이 됩니다. 나는 목사님이 사역하는 모습이 너무 그립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영화를 2시간 20분을 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2시간 20분 너무 기니까 우리 정길로 목사님이 저희 편집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오늘 고맙는데 오늘 또 같이 또 사회를 보시네.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인연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편집해 놓으신 게 있어가지고 그게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래 그걸 보여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또 이 양 뭐 신세 지는 거 한번 더 줘야 될 것 같아서 이 양이면 저를 간증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사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저는 제 분수를 알아요. 왜 아냐면요, 이 3월 달에는 우리 벚꽃이 피고 또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핍니다. 자연도 자기 이치를 아는데 하물며 내가 목사님한테 천재 감독이라는 소리 들은 사람이 그걸 모르겠어요? 나도 내 분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오늘 꼭 이 자리에 와야 되느냐면은 내가 꼭 여러분들한테 내 간증을 하지 않으면 못 비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 너 한번 서봐라. 그래서 제가 여기 올라온 겁니다. 요즘 잘 나가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 한국 영화요.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바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쓴 거는 제 가문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린 모두 예술을 다 잘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실제 예술을 잘 알지 못해요. 왜 잘 알지 못하냐면요. 우리 월요일날 화요일날 우리 야인시대라는 그 아주 김두한 영화, 김독광이 나오는 영화가 있죠. 근데 우리는 김독광이라 알아요. 탤런트가 안지머리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아 그거 야인시대 나오는 탤런트 김독광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김독광이한테 물어봅니다. 저 여의도 순봉교회 누구누구를 아십니까? 그러면 걔가 모른다 그래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예수님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오늘 핸드폰을 안 가져왔는데 핸드폰 전화합니다. 예수님 어느 그 교회 누가 아닙니까? 예수님 모른다 그러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 되는 건 뭐냐?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오고 방언이 터지고 눈물이 나고 그럼 예수님이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저는 그 만남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만남이라는 건 참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아침에 밥을 먹고 나오죠? 아침에 이제 나올 때 오늘 누굴 만날까에 대해서 자기 운명이 바뀌어요. 어린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만납니다. 근데 좋은 부모를 만나야 돼요. 좋지 않은 부모를 만나면요, 바로 그냥 고아원으로 가요. 그와 똑같이 학교 갈 때도 또 좋은 선생을 만나야 돼요. 좋은 선생 잘못 만나면 망대당하고 그래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왜 요즘 정치계에서 왜 줄을 타고 다 이러는 게 다 좋은 사람,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성장에서는 또 누굴 만나야 되느냐? 성장에서는 좋은 남편, 좋은 신랑을 만나야 돼요. 몸이 아플 때는 좋은 의사를 만나야 돼요. 이렇게 만남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참 운이 좋은 게 뭐냐면요. 저를 또 만나셨죠? 또 저를 만나면 또 누굴 만나느냐? 내가 오늘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걸 내가 오늘 확실하게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서 66권 중에서 딱 한 장면 나오는 게 있어요. 제가 아는 미국의 유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알프레드 히치콕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알프레드 히치콕이라는 감독은 자기 영화에 한 카트 나와요. 근데 한 카트 나오는데 그 한 카트가 꼭 그 영화에 키포인트가 돼요. 사건의 목격자 아니면 복선 그래요. 주연 조연 많이 나와도 딱 한 카트가 그 영화를 운명을 그 영화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성서 66권 중에 읽다가 딱 한 줄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1절까지 얘기인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내 은혜를 또 내가 받은 이 간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 나시면은 같이 저 마가복음 10장 4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읽으면서 또 천재감독 들은 사람이니까 또 저걸 또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기 딱 한 줄 나와요. 소경거지 바디메오. 소경에다가 거지에다가 진짜 아주 우리가 보기에 너무 불쌍하고 너무 가난해요. 왜 이 구절이 나왔냐면요. 우리 예수님은 나룻가에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경거지 바디메오에게 축복을 주는 얘기가 됩니다.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왜? 예수를 만나야 되었거든요. 예수님이 마포 대교를 거쳐서 영등포로 가신다고 그러는데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니까는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셨다는 얘기예요.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잠잠하라 하는 거는요.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 꼭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전화 걸어서 뭐라는지 아세요? 야 내일 저 교회 가지 말고 골프장 가자 그래요. 아니면 그냥 사우나가 그냥 직동차대 거기 그래요. 아니면 우리 고스톰이나 한번 때리지 이런 데일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소경 거지 받으면은 뭐라고 결심을 하냐면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운명이 바뀌지 않아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더욱 힘이 소리질러 가로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랬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짖는 건요 그만큼 종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영등포로 가려고 그러다가 여의도에선 소리소리 질리니까는 뒤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뭐라냐면은 예수께서 머물러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누구냐면요. 꼭 예수님은 누구를 사역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축복받은 게 뭐냐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의 목사님이 바로 이 저희가 되는 거예요.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서 나오고는 소경한테 겉옷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일한 재산이에요. 근데 그것을 벗어버린 것은 왜 벗어버렸냐면요. 이제 그 겉옷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로 나올 때요. 자기의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무거운 짐, 모든 걸 다 벗어버려야 돼요. 소경 거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내 겉옷을 벗어 던진다. 주님을 내가 만난다. 내 운명이 바뀐다. 나는 오늘부터 거지가 아니다. 이런 결심을 갖고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보니까 거지가 막 뛰어오다가 다치고 뭐 안 보이니까 그랬어요. 참 불쌍하죠. 목욕도 안 해서 때가 꼬시지하죠. 얼굴은 말랐죠. 뭐 피부리 상접해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꼭 축복을 주시대요. 꼭 한마디씩 묻습니다. 왜? 많은 거를 요구해. 우리는 욕심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헷갈려요.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몰라요. 중요한 건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우선 기도를 하세요. 근데 뭐 우리 남편도 뭐 해주고 우리 아들도 해주고 뭐 우리 시동생도 해주고 우리 뭐 누구도 해주고 그러면 예수님도 야 욕심이 많은 자야 나는 오늘 다른 데로 간다 이렇게 하신다니.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래요. 환자한테는요.
그러니까는 이 소경이 가로대 뭐라고 그래요?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한 소경의 뜻입니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는 아이다. 왜? 여러분 집에 전기 하나 갔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딱 불을 켰을 때 오는 그 환희와 감격은 대단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는 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막 자기는 때왔지 소리 질렀지 했더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겁니다. 그 순간 눈이 확 떠져요. 다들 놀래요. 야, 소경 바디메어가 이제는 장님이 아니고 눈을 떴구나. 야, 이제는 저도 우리하고 같은 일이다. 예수가 예수님이 영도포로 가십니다. 우리는 제자가 돼서 쫓아가요. 저는 이 소경 바디메어의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한없이 울었어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계속 예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데도 여러분들은 핸드폰을 꺼놓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이 소경 바디메오는 그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뭐라 하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빛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불을 켜봐서. 그러면 언제 우리 집안에는 그 어둠에서 빛이 왔냐? 이것도 내가 설명을 안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왜? 궁금하시니까는. 그래서 제가 다시 제 인생에 대해서 제가 56살입니다. 50년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로 말하면 카트백이라고 그래가지고 회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50년 전에 나는 몇 살이냐? 8살이죠. 그 8살 때 우리 아버님은 누구셨냐면은 유명한 경찰서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8살 때 국민학교를 갈 때 씹살 타고 다닌 사람이에요. 남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니 그래요. 나는 눈물 젖은 빵은 안 먹어보고 나는 갈비찜만 먹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영화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경찰서장이니까는 요즘 말로 하면은 끝발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극장 사장님한테 영화를 가져와라. 16mm 필름을 가져와라. 영색을 가져와라. 음접실에서 영화를 봅니다. 하루에 한 편, 두 편. 나만큼 영화 많이 본 사람 없어요. 아마 지금 70 되신 분한테 내가 영화 얘기를 하면 그분이 깜짝 놀래요. 자네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영화를 알아? 내가 8살 때 본 영화들이. 8살 때. 그러면 제가 밤새도록 본 영화를 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에 갑니다. 어제 본 영화를 가지고 내가 탁 얘기를 해요. 탁 내가 친 것처럼. 그럼 애들이 탁 나죠. 왜? 자기는 영화를 안 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스토리를. 내가 막 요새 뭐 총을 들고 막 되면은, 야, 우리 이 수영이가 어디 갔냐. 이 수영이만 와야 된다 그래. 내가 인기 짱이었어요. 그런데 10년 세월은 안 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그 아버님이 그 당시에 저한테 영화를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영화 감독이 되지 않았나 그래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저한테 훌륭한 영성 선교사를 쓰기 위해서 벌써 이미 50년 전에 나한테 예비해 놓으신 길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아는 것이 50년이 지나서 알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집안이 잘 나가다가 살기 혁명이 일어납니다. 아마 여기 우리 형님 지금 와 계실 거예요. 우리 형님은 지금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계실 거예요. 내가 아까 만났어요, 조금 전에. 형님 얘기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니? 야, 나 망신은 시키지 마라.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망신 당해도 할 수 없어요. 왜? 은혜가 되기 때문에. 1960년,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형이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우리 형은 그 당시에 아주 내가 존경하는 형이었어요. 우리 형이 이 노래를 부르면, 오케 코레를 부르면요, 동네 천애들이 다 그냥 깜빡했어요. 그리고 태권도가 또 2단이에요. 기가 막혔어요. 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형한테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는 폐병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이 폐병 3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혹시 동생이 있습니까? 동생이 하나 있다더니 큰일 났습니다. 빨리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저 큰아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니까는 작은 아들만 살려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따로따로 먹었어요. 아마 그때 밥 따로 먹으면서 내가 우리 형 생각하고 얼마나 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번도 우리 형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우리 형님한테 사과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 형이 그래도 항상 살려고 자기 죽는 줄 모르고 그 당시에 옛날에는 폐병이요. 무지무지하게 고질병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이 들었지 파스지 뭐 약을 수없이 먹어요. 그거 살려고. 근데 의사가 뭐라냐면 내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제가 기억력이 좋아요. 이상진 박사예요. 저기 신고동에 있던 분이. 근데 그분이 뭐라냐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작은 아들이나 잘 키우십시오.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살리려고 무당집 다니고 점쟁이 다니고 약치러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점점 우리 형이 얼굴이 파래해져가지고 죽음의 문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오늘같이 이렇게 깊어가는 가을밤이에요. 소식을 복된 소식을 들려니까 누가 오냐면 친척 할머니가 한 분 오시더니 서대문 로타리 그 서커스터에 조영기 전도사라는 사람, 그러니까 청년하고 조영기 전도사님이라는 이름도 얼마 젊은 청년하고 아줌마가 있는데 봉해를 했는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냥 번쩍대요. 우리 아들을 거기 한번 살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왕 죽는 거 한번 가보기나 하자고. 그래서 왔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1960년 9월입니다. 우리 형 아마 그 날짜 못 기억할 거예요. 저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겨울에 이제 왔는데 날씨는 추웠어요. 많은 전도사님이 그때 센터도 목사님이라고 통역을 하시면서 막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은 참 지금 복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의자에 앉으세요. 옛날에는요, 이 저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 저 예배를 봤어요. 그 당시에. 근데 막 이렇게 안수를 막 하는데 조윤기 전도사님하고 최수 전도사님 오더라고요. 근데 나는 안수 받기에 겁이 나가지고 살짝 이렇게 옆으로 돌아섰어요. 그랬더니 싹 옆으로 지나가시더라고요. 들어가더니 우리 형을 딱 발견한 거예요. 왜 우리 형 폐병인데 조윤기 전도사님도 폐병 난 지 한 3년밖에 안 됐을 때거든요. 폐병 고치는 전문가이시죠. 그래가지고서 너 폐병 귀신 잘 만났다. 너 오늘 나한테 인자 만났다.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이 기도를 하고 내가 옆에 있으니까 우리 형도 그걸 그냥 살려고 막 하는데 예수피 막 그러고 이 폐병 귀신아 물러가라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는 기도를 받는 우리 형이나 기도해 주시는 조용기 선생님은 너무나 절실해. 내가 예수님 같아도 그 병 고쳐줄 수밖에 없어. 근데 그날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내가 오늘이야 내가 우리 저 조용기 당회장님한테 고백할 게 아니었어요. 그때 당회장님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우리 형 때문에 너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머리가 많이 빠지시더라고요. 왜? 우리 형을 하나 살려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한테 그 다음날 내가 갔다 왔더니 이제 그날 이제 그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더니 집에 난 돌아오고 그 다음날 내가 또 담요를 가지고 갔더니 우리 형은 난 집에 안 간대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딱 갔더니 우리 형이 기도를 하는데 쥐어쥐어 하는데 방언이 입에 튀어나온 거예요. 튀어나오더니 여기서부터 30cm까지 뛰면서 아뜨거 뭐 하면서 이 안에서 탐내가 난대요. 막 벌레짓 하는 소리가 난대요. 그 내가 속으로 병까지 걸리더니 이제 완전히 돌아가지고 가는구만. 내가 그랬어요. 왜?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병들어서 조용히 가지.
또 이렇게 미쳐서 또 가나. 그랬더니 막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 저 최하실 전도사님이 금식하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금식하라고 막 그래요. 이 금식은요, 내가 그 이사야 59장 6절을 내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난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그랬어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멍입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니 성경에 왜 이렇게 있는데 왜도 금식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씩 금식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우리 형이 우리 어머니하고 막 뜨겁다고 어쩌고 그러니까는 병이 났다고 그러니까는 최하진 담당님이 금식을 하셔서 우리 형이 40일 금식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40일 금식을 했어요. 근데 저는 40일 금식까지는 못했어요. 근데 우리 형은 그 이제 너무 기쁘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병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6개월 후에 판명이 났어요. 군대 영장이 나왔어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 폐병 전에 한쪽이 나갔던 게 그대로 소생됐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우리 형 얘기고 우리 집안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같이 의심 많은 사람을 있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또 하나 예를 들어줍니다. 토마가 있어요. 예수 제자 중에 의심이 무척 많죠. 근데 성경에는 그분이 어부라고 그러는데 어느 학자들은 그분은 목수 출신인 거라 그래요. 왜?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막 갑자기 흥분자를 딱 갑자기 배신하고 그러는데 목수 출신들은 정확한 자료 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한 번 못 믿어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예수님이 살아 돌아왔을 때 토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랬어요. 저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나는 우리 형이 낫기 때문에 믿는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안 본 사람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다 하시니라. 근데 내가 만일에 우리 형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 같으면은 그럴 거예요. 야, 김 감독, 산딸기 시리즈 8편까지라는데 9편 찍니? 그럴 거예요. 이거는 절대 가공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 형 얘기입니다. 우리 형이 누구냐면요. 아마 어디 있는지 잘 안 돼가 눈이 아파서 잘 안 보이네요. 우리 형이 이 교회 기둥장로이신 김낙형 장로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던 어머니, 옆에 있던 어머니가 어무자 전도사님이에요. 그 결혼삼당 소장을 하셨죠? 그 두 분은 아주, 왜 어머니는 아들 병 고쳤지? 또 아들은 또 어머니가 또 그렇게 계속 옆에서 했지. 그래서 둘이 아주 콤비가 돼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요. 근데 우리 형이 그러고 나서 또 6개월 후에 큰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을 하면은 그동안에 그 폐병 걸려가지고 집안을 사실 좀 많이 까먹었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좀 말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이 미안하니까는 내가 월남에 가야 되겠다. 월남에 가면은 전투상도 많이 받고 또 좀 미안했던 것도 보충을 해야 됐다. 그래서 우리 형이 월남에 자원을 합니다. 근데 난 또 겁이 나요. 아니 형 거기 가면 위험하다는데 가면 어떻게 해야 내 병 고쳐주셨는데 그까지 월남이 무슨 문제냐. 월남에 또 우리 형이 자원을 합니다. 우리 형은 믿음이 좋아요. 나는 지금 믿음이 약하지 않습니까? 아까처럼 의심이 많고. 왜? 난 또 월남 가서 우리 형 잘못되면 또 내가 또 장남되니까 장남되는 게 싫어서. 근데 우리 형이 월남을 갔는데 우리 형도 열흘 후에 편지가 딱 날라와요. 여기 오니까는 생각한 것보다 너무 무섭습니다. 옆에서 동료가 총에 맞아 폭탄에 떨어져 나가고 쓰러져 나갑니다. 그런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편지가 날라왔어요. 하, 우리 어머니가 그걸 듣고서 어떻게 됐겠어요? 야, 수영아 너 와라. 아버지 너 와라. 그럼 우리 아버지도 술 한잔 하시다가 놀래가지고 또 와요. 아들 죽는 데니까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막 가서 조용기삼 누나 목사님하고 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통성기도도 해주고. 그러니까 6시부터 10시까지 통성기도를 하면은 우리 형이 뭐라고 또 편지가 왔냐면은 그 두 시간 동안은 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번에 우리 축구가 4강 올라갔죠? 물론 박지성이도 잘하고 일륜이도 잘하고 히든포도 잘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요,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다 성경에 있는데도 성경 그냥 흘러가고 믿질 않아요. 성경은 진심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이 월남에서 개선장군이 돼가지고 육군본부에 중령으로 와요. 근데 우리 형이 잘 기도를 있으면은 장군까지 되는데 우리 형은 군인이 되는 것보다도 교회 사역하는 게 좋고 나는 내가 직가의사로서 그냥 만족한다 그래가지고 제대를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이 교회의 장님이시고 우리 어머니 전도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 가정은 안정을 찾아갔죠. 내가 슬슬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왜? 사람이 배가 부르면요 배고픈 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는 우리 형 교회 잘 나가고 우리 어머니 교회 잘 나가고 내가 살살 빠져나갑니다. 그래가지고서 제가 영화감독이 26살에 영화감독이 돼요. 26살에 영화감독이 되니까는 제가 뭐 배는 게 없죠. 뭐 막말로 그냥 뭐 자가용 타고 다니고 뭐 집 두 채에다가 뭐 그냥 나중에는 막 섹스 영화도 좋다 막 하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는 이 큰형하고 어머니는 다 좋은데 우리 아버님은 또 우리 어머니가 전도를 해가지고 목사님을 만들었어요. 근데 요 작은 아들이 계속 삐뚤어 가고 그러니까 이 아들을 혼을 내야 되는데 이 아들은 믿음이 약하니까 병으로 주면은 바로 죽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교통사고 나면은 또 보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는 요 놈은 정신지 그래도 요 놈은 지능이 있으니까 요 놈은 정신적인 지능으로는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물질로 나를 치십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욕심이 많아가지고서 외화를 수입하고 그러는데 안 들리니까요. 왜 그때 개봉한 날 왜 10년 만에 홍수가 와가지고 연웅장이 열흘 동안 물에 잠겼어요. 그래가지고 망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요 예수님한테 그래도 예수를 잘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입니다. 우리 집 아마 딸이 와 있을 거예요. 아버지 절대 그 얘기는 하지마 그래. 결혼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성동구치소 4개월 살다 나왔습니다. 왜냐면 포도가 나가지고 참 보기가 어떻게 돼요. 포도가 나서 할 수 없죠. 근데 그 안에서 있는데 우리 형이 면회가 와요. 근데 우리 형은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 얘기 딱 면회 들어오는데 뭐 한 2, 3번밖에 안 되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너 성경 봤니? 그래요. 그래서 아 무슨 성경이요? 네 그랬어요. 와가지고 첫 마디가 너 그동안은 뭐 힘들지 않니? 이래야 되는데 성경 봤니? 그러더라고. 성경이요? 안 봤어요. 왜? 그랬더니 고담대사가 더 활짝이에요. 아이고 아직도 해결 안 하는구나. 너 언제 해결할래? 그러세요? 나 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방 안에 있죠? 그랬더니 그래 회개하라. 그럼 생 나가더라고. 무척 섭섭했어요. 그건 내가 나중에 우리 형님한테 사과 좀 받아야 돼. 그렇지만은 그날 그 구치소 그 복도를 걸어놓는데 그래도 우리 형님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내가 보자. 그래가지고 그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완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발견한 것이 바로 요 장면이 되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면서 운명이 바뀌는 장면에서 내가 김수희가 꼬꾸러졌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제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욕심이 많아서 꼬꾸라진 거죠. 욕심 얘기를 하나 할게요. 우리는 보신탕 좋아하죠?
근데 이 프랑스 사람들은요, 원숭이 고기를 좋아해요. 근데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요, 이 호루병에다가 잡는데, 원숭이 좋아하는 게 이 바나나하고 땅콩이에요. 그래서 이 호루병 안에다가 땅콩을 집고 넣어서 작대기로 이렇게 쭉 길게 하고서, 아니면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사방에다 놓고서 해요. 그러면 원숭이가 막, 원숭이 손으로 절대 못 잡아요, 산에서는. 동작이 빨라가지고. 근데 그 호루병을 쫓아가려면은, 아, 거기 자기가 좋아하는 땅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손, 땅, 그 호루병 속에다가 손을 집어넣어요. 손을 집어넣고서 땅콩을 딱 집어요. 그게 뭐냐? 욕심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딱, 아, 원숭이가 이제 물렸구나. 그래. 손을 빼려니까 안 나와요. 왜? 욕심 때문에. 요 땅콩만 생각을 했지, 자기 죽는 건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에 잡으러 와요? 자기 죽는 줄 모르고, 그래도 손을 안 놔요. 손을 버리면 사는데, 이 원숭이가. 우리 인간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거를 어디서 봤냐면요. 프랑스 갔다가 프랑스에서 그 기록영화를 하는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요 원숭이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원숭이의 모습도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안 가야 할 때도 갔다 왔다는 얘기죠.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걸 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개월 동안에, 또 그래서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또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4개월 만에 있다가 거기서 공부하고 성경 보고 좀 깨우치고 그러고 나왔어요. 나왔더니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돌아가시더라.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어머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평생 기도했다. 너는 하늘나라의 감독이 되라. 그러면서 유언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나는 이제 고아구나. 근데 어머니 고아구나 이 생각이 나요. 근데 사실은 내가 그 당시도 이 교회를 다닐 때도 어떻게 교회를 다녔냐면은 제가 양심은 있어가지고요. 일요일날 한 번은 제가 꼭 열심히 가요. 사고 나겠죠. 그러면은 주일날 금요일날 안 다니면서 그 일요일날 아침에도 우리 처보고, 여보, 성경책 어디 있어? 뭐, 우리 처가. 아니, 어디, 거기, 저, 냉장고 옆에 있나? 뭐, 이래요. 왜? 교회 갔다 와서 탁, 내가 던져버렸으니까. 그러면 나는 또 찾아가지고, 보면 먼지가 뽀얗게 묻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귀샤대기를 한 대 갈깁니다. 딱 한 대. 그러면 또 내가, 거기 뒤쪽이에요. 예수님, 오른쪽 맞으셨으니까 왼쪽도 맞으셔야죠. 또 왼쪽 딱 갈게요. 그리고 교회 가면, 교회 가죠? 그러면 예수님은 일요일만 되면은 나한테 휘샤대기를 맞으면서 같이 교회 갑니다. 그럼 여기 자꾸를 내가 짱이 한단 말입니다. 열면은 예수님이 뭐라면은, 아이고, 숨차. 이제 문 여니? 이래요. 이놈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혼을 냈지. 그러더라고. 그 오늘 그것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 휘샤대기 하는 거 내가 오늘 사과합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계시면 용서하세요. 그 어머님이 돌아가신다니까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내가 그 어머니한테 하나는 좋은 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마태복음이라는 영화를 수입을 했어요. 에로 영화만 하던 감독이 마태복음이라는 걸 수입하니까 너무 안 어울리죠? 그렇지만 어머니한테 보상이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그걸 들여다가 제가 작년에 스카락장에서 일주일 동안 무료 사용을 했어요. 저 돈 안 받았어요. 왜? 양심상 하나님한테 나도 좀 잘 보이겠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거나 무료로 보여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무료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어머님 계실 때 그랬으면 어머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텐데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내가 그 생각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 어머니한테 오는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그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죠? 예수를 열심히 믿으려면. 근데 우리 그 회사 아래에 추어탕집이 있어요. 미꾸라지 굉장히 신이시해.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뭐라면은 미꾸라지 속에 목포에서 올라오는데 미꾸라지 속에 메기 한 마리를 집어넣대요.
요 미꾸라지 잡아먹는 게 메기예요. 근데 요 미꾸라지는 목포에서 올라오다가 미꾸라지한테 안 잡히면 올라고 요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싱싱해지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도 여러분에게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여러분이 세상 살맛이 나고 또 기도거리가 있어야 또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태평양에서 참치가 올 때 그 속에 악어 새끼를 한 마리 넣어요. 그러면 안 잡혀 먹으려고 이리피 유지를 필요하다 보면은 자기 몸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악어 새끼를 안 넣으면요. 기왕 거기서 둥둥 떠가지고 그냥 바로 죽어버려요. 왜? 자기를 잡아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하다가 잠자다가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은 그럼 스트레스를 그러면은 김수영 너는 그럼 스트레스를 그렇게 여유를 받아들이면 행복하냐? 내가 행복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여기 아마 또 와 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 5년 전에 한 5년 한 7, 8년 되네요. 내가 그 주안에 입으로 그림 그리는 화가 김준호라는 화가 집에 갔어요. 근데 그 화가 집에 갔더니 그 친구가 청년 시절에 인하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갔는데 축구선수를 하던 친구였거든요.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이 대포 땄다가 떨어져가지고 목이 척추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손, 발 다 못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조영재 목사님이 삶과 축복이라는 그 테이프를 듣고 살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입에다가 붓을 누고서 그림을 그리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문화영화를 하려고 그 친구를 이렇게 불쌍한 눈으로 보았더니 그 친구가 감독님 저를 불쌍하게 보십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그 친구가 뭐라면 감독님 저는 모기만 잡을 수 있으면 그 하나만 소원만 있으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모기 다 잡으실 수 있죠? 모기요. 모기가 여기로 와서 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손이 없기 때문에 긁질 못해요. 그 얼마나 간질간질하겠어요. 여러분 아마 여름에 모기한테 물려보신 분은 알 거예요. 모기 안 물면 이거 긁어줘야 되는데 긁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을 말한다면은 말하라고 그러면은 네가 무엇을 하려고 원하냐면은 나에게는 모기를 잡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시작하고 왔는데 그때 누가 갔었냐면 그 야인시대에 그 미화 형사 그 부하로 나오는 그 양형호라는 친구예요. 그 친구 교회를 안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시작하고 오면서 형호야 너고 나오면 참 행복하다. 예? 못 알아들어가지고 우리는 모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모기요? 모기 잡을 수 있죠. 그래. 아까 김진호는 모기를 못 잡는다. 그랬더니 그러네 우리는 모기를 잡을 수 있어 참 행복하네요. 엠마 너도 교회를 나가. 그래서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내 얘기를 듣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강남교회에 나가는 집사인데 그 친구는 장로가 됐어요. 나중 된 자가 더 먼저 됐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오라고 그랬더니 반님 제 얘기 하실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날 기분 봐가지고 하문하고 그러니까 네가 올려면 오고 말래 말아라. 모르겠어요. 봤는데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목이 잡을 수 있는 행복이면은 무척 행복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부터 내가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간증을 할게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 사랑에 대해서 내가 한번 얘기를 할게요. 월남 전쟁이 끝났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름을 하나 그냥 상징으로 하나 될게요. 토마스라는 그 사병이 어머니한테 전화할 겁니다. 어머니, 나 전쟁이 끝나서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뭐라 했더니 그래, 내 아들아, 살아왔구나. 나는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 고맙다, 내 아들아. 했더니 아버님도 잘 계시죠? 했더니 그래, 너의 아버지 지금 목회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다. 그래, 동생도 잘 있어. 동생도 잘 있다. 어머니, 보고 싶어. 했더니, 그래, 나도 너 보고 싶다. 이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한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했더니, 나하고 같이 전쟁터에 나갔던 전우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우가 나를 위해서 싸우다가 파편의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돌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 친구는 고아거든요. 그래. 내 어머니, 그 친구는 눈도 멀었어요. 그래. 그러면 손, 발 다 없단 말이냐? 보다 눈까지 멀었단 말이냐? 네.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은 아무도 돌봐주질 않아요. 이렇게 그래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너 못 본 척 하는 게 좋지 않니?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그건 너한테 큰 짐이 된다.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얘기해 보세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 아버지한테는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동생한테 얘기했더니, 오빠, 그 팔다리도 없고 눈도 없다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평생을 데리고 있어? 어머니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머니,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평생 짐이 돼. 너 그러지 말고 이분만을 못 본 채 하고 빨리 돌아오나. 돌아만 와라. 오히려 그로부터 전화 따가다 끊기고 난 오히려 이 집에 시체가 들어옵니다. 그 시체에 물을 봤더니 팔, 다리, 눈이 먼 사람이 바로 자기 아들이었어요. 주여, 주여 소리가 나오죠. 어머니가 거기서 주여 했어요. 내가 사랑이 없었구나. 근데 거기에는 도금태프에 이렇게 있었어요. 어머니, 나는 어머니가 무척 보고 싶어요. 나는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만나고 싶어요. 내 사랑하는 동생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팔다리가 없어요. 눈도 멀었어요. 이 모습으로 나는 어머니한테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나한테 짐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나는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어머니, 사랑스러운 어머니,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요.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사랑이 어떤 겁니까? 모든 걸 자기를 죽였을 때 사랑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요번에는 사랑을 베풀어서 복을 받은 얘기를 또 하나 해드려야죠. 왜? 분위기가 너무 슬프시니까. 같은 시각입니다. 월남에서 배가 철수를 했어요. 철수를 막 하는 거예요. 작정민이 철수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사가 빨리 철수를 해야 된다. 사병들은 빨리 준비하고 하라. 그래서 배가 철수를 했는데 어느 사병이 상사님 나에게 10분간만 시간을 주세요. 했더니, 왜? 했더니, 저기다 내가 옷을 빠뜨렸거든요. 옷을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안 돼! 너 때문에 우리 이 배가 폭격을 당할 수도 있어. 그 옷은 벗어버려라. 그리고 우리 같이 가자. 빨리 가자. 그럼 막 정신없어요. 그 순간 이 병사가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수영을 하더니 그 물에 젖은 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서 상사가. 그로부터 30분이 지연됐어요. 이 상사 때문에, 이 쫄병 때문에. 그래가지고 군법회부에서 회부를 했어요. 군법회부 재판관이 뭐라냐면,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인 게 얼마나 중요한 거를 자네는 아는가? 하더니, 네, 압니다. 그리고 자네 때문에 작전이 30분간 지연된 거에 대해서 아는가? 하더니, 다 압니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뭐라냐면, 이 병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상사의 명령도 다 중요하고 작전 명령도 중요하지만은 나는 그 옷을 그 작게 그 바다에 떨어진 그 옷을 건져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옷은 또 타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 어린 병사가 재판관님 그 옷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나의 어머니 사진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못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나의 어머니가 그 자켓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상사의 명령도 중요한 거 다 압니다. 작전 명령도 다 압니다. 그러나 나로서는 나의 소중한 나의 어머니 사진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도 외로울 때나 괴로울 때 나도 오늘 사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낡은 사진 속에 나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이 못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잘 되라고, 한나라의 감독이 되라고. 제가 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니는 평생을 여기서 주무시지 않, 여기서 주무시지 않고 여기서 평생 앉아서 기도를 하셨어요. 집에서 주무시지 않았습니다. 그 제가 어느 날 한번 왔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서 고생하고 계세요? 집에 가서 자는 게 좋으시지 않아요?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아들아, 너 요즘 부도가 나와서 굉장히 힘들지? 그래요. 네, 했더니 그래. 근데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이 기도밖에 없단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거는 이 기도밖에 더 있냐?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저쪽에도 우리 어머니 친구분이 와 계십니다. 또 저쪽에도 어머니 친구분이 와 계십니다. 이 못난 아들이 이 고백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아무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어머니,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유일한 이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들아,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나는 이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가신, 골고다에 가시는,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만난단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시고 손에는 못자국을 쓰시고 옆구리는 장에 찔리시고 가던 그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늘 만난단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은 나는 잠을 잘 수가 없단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주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 이사야 53장 5절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구절이 있어요. 채찍에 찔리시고 다시의 면류관을 쓰고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늘 이곳에서 이 못난 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여기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의 이 빛바랜 나의 어머니 사진이 나를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만들었습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어요. 빛바랜 어머니의 사진. 그 사진을 갖기 위해서 나는 이랬습니다. 그를 고발한 상사가 울었습니다. 객석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재판하려는 재판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론을 어떻게 냈느냐 하면은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병사야,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자네와 똑같이 그 어머니의 사진을 찾기 위해 그 파도 속으로 내 몸을 던졌을 것이네. 나도 나에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나의 어머니가 있었다네. 눈물로 기도해주는 나의 어머니가 있었다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나의 어머니가 있었다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네. 이러면서 그 재판관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자네를 벌을 줄 수 있는가? 누가 자네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단 말인가? 어머니의 사진을 찾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든 자네 오히려 상을 주질 못한 만저. 그래서 그 아들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요, 지금 다들 저쪽에 울고 계신데 내일 아침에 새벽이 뜨면은 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어머니, 나는 진실로 어머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어머니는 많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머니는 우리에게 해줄 게 없어서 그저 기도만 하고 계십니다. 어머니한테 맞은 걸 기대하지 마시고요. 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을 해 주십시오. 지금도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각에도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하실 목사님, 아까 영화 보여드린 최하실 목사님을 40년 전부터 만나서 잘 압니다. 그분이 늘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이렇게 하셨어요. 그 믿음의 어머니가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 다음에 영화 만들어서 영화를 보고 굉장히 흐뭇해하셨어요. 지금은 빛을 못 보지만은 내가 살아있을 때 빛을 못 보는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이 다음에 죽더라도 이 영화가 남아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가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서적센터에서 팔고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기회가 나시면은 한번 구해서 전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저는요 아침 요즘에요 제가 이제 영상 선교사가 된 게 꿈이었잖아요. 그래서 영상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신학교를 다닙니다. 그럼 아침에 그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서 국민일보를 봐요. 국민일보를 왜 보냐면요, 우리 당회장님이 설교 시간에 꼭 국민일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국민일보를 보면 뭐가 있냐면요, 다른 목사님들의 그 설교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꼭 아침 읽으면은 그게 신약 구약 중에 그건 보약이에요. 또. 그래서 이 국민일보를 보면은 영혼이 맑아져요. 우리가 국민일보를 봐주는 건 뭐냐면요, 우리 당회장님에게 하나의 가시를 뽑아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세 개의 가시가 있었어요. 당회장님한테 우리가 해드릴 게 뭐가 있어요? 당회장님에게 짐을 하나 덜어드리고, 당회장님이 이 국민일보 때문에 나는 그걸 압니다. 늘 기도하시고, 국민일보 때문에 늘 설교 시간마다 얘기하시고, 그 모습을 저는 알아요. 왜? 제가 목사님을 40년 다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을 편안하게 해드린 게 뭐냐면은, 목사님의 있는 가시를 하나 뽑아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국민일보를 보는 거라는 거죠. 오늘 제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죠. 제가 욕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부도가 났지. 욕심이 없으면 부도 났겠어요? 또 욕심이 많으니까는 제가 이 단위에 올라왔지. 아까 우리 형이 그러잖아요. 나도 그 단위에는 안 올라갔는데 너 어떻게 올라가니? 그래요. 내가 우리 형보다 욕심이 더 많은데 내가 당연히 여기 올라가야지. 욕심 많기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그러게요.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울지 않는 사람 서당 줍니다. 울어야 젖을 줘요. 부르짖어야 돼요. 제가 당회장님한테 나 꼭 저 위에 단위에 올라가서 간증하게 해주세요 하고 편지를 쓰고 졸르고 하니까는 단위에 올라왔듯이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한테 울면서 부르짖고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소경 바디메오에게 눈을 뜨게 했듯이 너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 한 가지를 얘기를 하세요. 틀림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틀림없이 제가 확인하고 확인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